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살펴볼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. 네.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그죠 상당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가 변화되는 산업이 있습니다. 그 산업이 이제 지금 제약 산업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제3차 대전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이 세계적인 이 바이오 강국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의 보스턴 캠브리지에는 이제 벤처, 바이오 벤처, 그런 어떤 육성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민간 투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, 이번에 일약 스타가 된 모더나가 바로 그 창업센터에서 나온 제약회사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을 모델로 가져와서 바이오 허브랩을 발표를 했죠. 그죠?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이와 관련성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에다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사실 이 반도체 하면은 뭐 우리 이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만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K-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 백신 개발을 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죠. 그죠? 뭐 평균적으로 한 1조의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대략 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제약 회사들에서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죠? 이 주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진원생명 같은 이 기업도 정부로부터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허브랩에 관련돼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 자회사의 그 VGXI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이 기업 이 자회사가 이제 내년 그 생산 공장에 합격 심사를 받는 기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로 인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유상증자 하시면은 조금 이제 좀 끓여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죠? 근데 이 기업은 독특하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하는데 그 일정이 아주 참 재밌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지능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일이 유상증자 기준일이 9월 23일인데 보통 이제 그 증권 거래에서 3일 동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추석도 끼어 있어서 9월 16일까지 이제 유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반드시 권리락을 맞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러면 16일까지 가지고 계시면 17일 날은 지금 현재 비율이 0.127이니까 12%에서 13%의 권리락을 맞는다는 것과 그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약일이 언제냐면은 11월 1일인데 너무나 시간이 길죠, 그죠?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증에 대한 그죠?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증을 받느냐 내가 얼마큼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유증을 받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 유증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이 회사는 유증을 많이 했지만 절대 유증을 하고 난 이후에 주주들에게 큰 손해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.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. 마지막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1호 백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역시도 약간의 또 호재와 방금 전에 진생명과 말씀드렸던 악재가 조금 강한 것이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죠?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전부 주가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. 과거의 시젠 같은 경우도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지만은 거의 뭐 20만 원 넘는 위험을 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종목 호재와 악재가 겸비하고 있는 이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에는 이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는 전략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